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살벌이 잠깐만! 뭔 말이니 뭐? 살벌이야! 내 살이야! 살벌이야! 그대로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CCTV 영상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면서 용의자 두 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CCTV 등 증거를 보면 CCTV 영상에 CCTV로 보니 200시간 넘는 CCTV 영상을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장면입니다. 모든 범죄는 기록을 남긴다.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또 다른 시선, 히든아이. 진행을 맡은 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왓타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유입니다. 아, 아, 우리 듣자 하니까 의외로 뉴스를 그렇게 또 많이 챙겨보셨다. 의외로요? 예. 좀 의외였습니다. 아, 정말요? 예, 뉴스 많이 보시나 봐요. 연예면도 보는데 꼭 뉴스면을 챙겨보고요.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오. 그리고 평소에 범죄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서 소원을 이뤘어요. 그러게요. 성덕이에요. 아, 우리 소유 씨도 이렇게 사건 사고 관련된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고 정말 그냥 뭐 저의 그 핸드폰 알고리즘이 사건 사고만 떠요. 사건 핸드폰에. 사고 그런 것들 많이 봐서 이렇게 그런 짤들도 되게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거 잘 봐요. 네. 저는 강력반 형사라든지 뭐 대통령 경호실 경찰 특공대 이게 꿈이어서 실제로 준비까지 했었어요. 예, 너무 관심 많고 예 그랬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예. 저는 진짜 때려잡을 자신 있는데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예, 기본 수양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접고 오늘 저 우리 히든아이 보면서 할 얘기 많으시겠어요? 예, 보면서 예, 저도 한 뭐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예. 예. 히든아이인 CCTV가 있다면 예, 오픈아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쓰리캅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치밀한 범죄 심리학자이자 경찰학의 대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뭐 대부 그러시니까 갑자기 제가 뭐 조폭. 대부. 갓바던가 이랬는데 뭐 한국의 셜록 홈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표창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해결하고 싶다. 그놈 면상 한번 보고 싶다.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고 정말 잡고 싶다. 범인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이자 경찰 최초 프로파일링 팀을 구축한 분입니다. 권일용 프로파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일용입니다. 예. 그가 무너진 건 프로파일러란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악을 마주대하고 있으면 어떤가 그런데 저는 같이 밥 먹는 사이 본인 스스로 자수를 하든지 이 사건은 체포될 것이다. 마, 얼굴 좀 보자.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범인을 잡은 강력계의 전설이자 자칭 타칭 범죄 사냥꾼 이대우 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폐기 장소 범인 그럼 어디서 왔어요? 본인이 옮겼다는데 뭘 엉뚱하게 거짓말 시키라고 그래.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잡은 거고. 지금 끝까지 항고하고 이야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선거 작전은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야, 이렇게 세 분이 한 자리에서 참 드문 일입니다. 예. 근데 제가 백과사전을 또 뒤지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세 분이 친구분이시더라고요. 나이가 네. 같으세요. 네. 부드럽게. 친구죠. 예, 예, 예. 동료이자 예, 동료이자 친구고 네. 이렇게 셋이 같은 해에 89년에 똑같이 경찰이 됐어요. 89년 8월 5일에 경찰이 됐어요. 현장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게요. 각 분야에서는 뭐 세 분 다 완전
프로들이신데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다르시죠, 그죠? 예, 겹치는 부분은 아주 조금이고요. 저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떠났어요. 예, 4년하고 93년에 영국 유학을 떠나서 석사 박사학위 취득을 하고 미국의 ABP라고 프로파일링 협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프로파일링 훈련 과정을 거쳐서 연수를 받으면서 그로 돌아왔거든요. 예. 해외 파시네요. 예, 결이 많이 좀 다르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글로벌하니까 요즘. 근데 이제 한국의 범죄자들이 영국스럽거나 미국스러운 범죄자 없어요. 그것도 있는 얘기네요. 그렇지, 한국형이지 뭐. 네, 한국형 범인 말이죠. 외국 사례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뭐하러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외국인 범죄자도 꽤 있고요. 됐고요. 와, 진짜 친하십니다. 사실상 저 그 범인은 근데 다 우리 이대호 형사님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렇죠. 저희처럼 현장을 발로 뛰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잡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그런, 네, 네. 그게 그런 아니고,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프로파일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발로 뛰기, 발로 뛰어서 어디로 갈 건데? 뭐 대한민국 천지에 발로 뛰어서 어디로 갈 건데? 처음에 사이 좋으셨는데 지금 10분 만에 갑자기 세 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조금 다르고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세 분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겁니다. 근데 너무 든든하네요. 드림팀인 거잖아요. 어벤져스가 따로 없네요. 네, 그게 바로 이 쓰리캅스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는 여러분 규칙이 있습니다. 예, 패턴이 있다는 얘긴데요. 히든 아이가 찾은 범죄의 첫 번째 규칙. 권프로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범인은 네모에 산다. 범인은 네모에 산다. 범인이 어디에 살까요? 현장? 현장. 아, 그렇습니다. 범인 보통 왜 사건 현장에 다시 한번 또 찾아온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저는 뭐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딱 정답이 나왔어요. 예, 제가 먼저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네네. 뭐 제가 먼저 말해볼까요? 정답이에요. 딱 진짜 너무 정답이라서 예,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딱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정답이니까. 박하선 씨가 먼저. 예. 처음 뭐 범인은. 가까이에 산다. 뭐 가까이에 주변에 산다. 이웃에 산다. 제가 그만하려고 제가 그만하려고 아유 정말 그럼 틀린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딱 느낌이 범인은 우리 주변에 산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대우 형사님 예. 범인은 보통 어디에 삽니까? 큰 집에 삽니다 큰 집? 교도소 아 교도소라 교도소 아 교도소라 거기 많지 아, 그렇죠 범인들은 거기 많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범인은 네모에 산다 범인은 우리 집에 산답니다. 우리 집? 우리 집? 나 우리 집에 고양이랑 나밖에 없는데. 고양이가 범인인가? 고양이가 범인이에요? 전 남편.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아들. 6살인데요? 네. 어우, 약간 좀 살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네. 집에 있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무서워. 여러분, 저 아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현장이 담긴 CCTV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보. 지금 저 집 앞에 학생처럼 보이는 가방을 메고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막 살펴보죠. 예, 네, 이 사람이 가방을 벗고 자 창살 틈으로 들어갑니다. 예, 네. 어머 우리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한 시간 후에 이 사람이 어머. 현관문 쪽에 있는 CCTV에 잡힙니다. 자 그리고 소변을 봐요. 노상 방뇨를 하다가 지금 뭐 약간 흐릿하게 나오지만 CCTV랑 눈이 마주치는 것 같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유유히 건물 밖으로 갑니다. 지금 본 영상은 2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세 차례나 무단 침입한 사건입니다. 내 집에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걸 어떻게 안 거예요? 컴퓨터가 켜졌다는 알람을 여대생이 받습니다.
어, 이거 좀 오류가 났나?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2주 후에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무섭다. 두 번째 때는 집에 돌아오니까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또 썼네요. 화장실을 사용한 거예요. 아, 무섭겠다. 제가 집에서 나가고 한 30분 뒤에 또 알림이 뜨고 집에 가보니까 변기 커버 올라가서 있고 세탁기 예약 맞춰놓은 건 아예 멈춰져 있는 거예요. 어머, 세탁기를 왜 만져? 다양하게 뭘 만졌네. 뭘 한 거야 안에서. 자, 그리고 립밤 같은 걸 훔쳐갔대요 또. 립밤? 야, 근데 저런 게 더 무서워요. 네. 립밤 훔치러 왔다는 생각이. 립밤 같은 걸 훔쳐갔대요 또. 네, 나가는 걸 보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왔던 건 제가 나간 지 1분 만에 들어오거든요. 아, 주변에 지켜보고 있나 보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본인 지금 진술로는 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해요. 직업 자체가. 근데 이제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또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성범죄의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응을 보고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침입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도 아니고. 립밤을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소변을 볼 장소가 없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겨놓고 그 피해 거주자의 놀람, 두려움, 또 뭐 공포에 떨면서 나오는 모습 이런 걸 지켜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심리에 의한 성적 욕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성적인 욕구 충동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범죄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 그 사람에 대한 소유, 지배, 통제 등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일 텐데 이게 들어갔다 나오고 자금물건 훔치는 것만으로 만족이 되겠느냐.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더 생기면 신체적인 상해나 살인이나 상당히 심각한 강력범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죠. 네. 굉장히 영국스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리는 저 공프로님이 하십니다. 범죄자들은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이 긴장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자기도 모르게 각성이 돼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욕구가 높아져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침입한 흔적을 좀 남겨놓으면 반응이 어떨까? 그리고 안에서 이제 그 긴장을 해소를 하는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기 커버가 올라갔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아, 일부러 했을 수도 있다. 전 좀 다르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거는 너무 깊이 생각한 게 아닌가. 너무 깊이 생각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냥 어렸을 때 습관이에요. 엄마한테 많이 혼나서 올리고 보면 습관이 된 거지. 그리고 내리는 걸 까먹을 때가 많아요. 본인 얘기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소용말없다 하다가 까먹은 게 아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석이에요. 사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부러 한 것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야. 존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범죄 규칙, 범죄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범인은 우리 집에 산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장이 담긴 CC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다. 보시죠. 오! 집 안에서. 자, 집에 이제 사람이 들어오죠. 자, 누가 살까요?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뭐야? 예. 여자분. 자, 뭐 가정주부가 들어옵니다. 이게 집주인이신데? 예. 자, 예. 아, 잠깐만요. 벌써 손에 뭐 챙긴 것 같은데요? 들어오자마자 뭐 화장대를 좀 열어보시고. 예, 저기도 옷방인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러워요, 그죠? 예. 과자 같은 건데요? 자. 어머, 저거 가져가는 거예요? 야, 이 CCTV 있는지 모르는구나. 한참 내 거실을 서성이다가 아이고, 카메라 발 앞에 있는데. 홈캠은 못 보셨나 봐요?
뭐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냥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나갑니다. 저기 단선대. 네, 두루분 나갑니다. 예, 불을 끄고 나갔어요. 이야, 네. 진짜. 과자 저렇게 많이 가져가면 티 날 텐데. 너무 저 정도는 티 나요. 한두 개 다니고. 야, 저건 대놓고 진짜? 가져간 거다. 아니, 근데 아까 저분이 범인이에요? 아니면 집주인이에요? 그게... 아, 그거를 맞추라고 지금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범인이죠, 범인. 네. 아니, 뭐 저 그거 했다며. 관심이 있었다며. 이쪽에 올 관심이 있었다며. 그걸 맞추라고 지금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처 사는 가족 아니면 앞집 사람. 아니면 자취하는 방에 들어온 엄마. 엄마. 아. 엄마를 고소했겠다. 자취하는데 들어와서 예, 이 내가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과자 다시 가져가고.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네. 근데 뭔가 저는 그러니까 앞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게 화장대에서도 딱 가운데를 열었단 말이에요. 아, 예리하다.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네. 오. 비밀번호를 일단 안다는 아. 거는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앞집이 될 수도 있고 옆집이 될 수도 있고 그 동에 몇 가구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까운 데 사는 사람. 그렇죠. 예, 네. 주변의 인물. 소유 씨 의견에 제가 같이 좀 보태서 하겠습니다. 아,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아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아니고 엄마 실제 경험. 생각났어요. 정답일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 근데 건물주가 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자취를 할 때 조금 낡은 집이었는데 뭐 집에 엄청 애착이 있고 그런 어르신께서 이게 쓱 들어와가지고 잘 쓰고 있나 보일러 켜져 있나 기름 보일러 쓰고 이러는데 자꾸 그거 쓰면 막 못 쓰게 하고 막 물로 하고 막 오셔가지고 옛날 스타일로 하셨었어요. 김동현 씨. 네. 정답입니다. 그렇죠. 와. 정답입니다. 그렇죠. 와. 와. 저분은 맞아요. 이 집에 살고 있는 분은 아니고 이 집에 이제 세를 준 건물 주인입니다. 아니 왜 근데 자기 진짜. 집인 것처럼 그렇게. 2023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의 집에서 진짜야.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시는 분이 두 달 동안 집을 비울 일이 있어가지고 집 거실에 홈캠을 설치를 했는데 그 홈캠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홈캠 많이 그러니까 저렇게 하잖아요. 뭔가 되게 여유로우시고 집에 없다 안 오니까 그리고 그분이 두 달을 비우기 때문에 썩을까 봐 걱정하셨나 그러니까 유통기한 어차피 지날 텐데 이거 내가 채워줘야지 이러면서 그 뭔가 변명은 있어요. 그러네요. 이랬을 때 자 그래서 그 이 세입자가 이 홈캠 영상을 보자마자 건물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여성분에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통화 내용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자,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는 진짜 미안한데 와서 검침하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해서 내가 한번 둘러봤어요. 어? 오해하지 말고 기분 아니, 나쁠 수도 있는데 아니 저희 화장대 서랍 여셨죠? 에? 아, 뭔 소리야. 내가 신기하게 문은 열어봤어. 내가 화장대 문은 뭐하러 열어봐. 어머, 거짓말을 저렇게. 그거 뭐 가져갈 게 뭐가 있냐. 아유, 좀. 열어봤으면 이제 아는 거 열어봐서 아는 거지. 열어봐서 아는 거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이고, 내 참 환장하겠네. 이야. 아, 이게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 걸까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지금 저 약간 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좀 나타난 좀 특징이 좀 있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나왔어요. 예,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인 특징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보는데 전화 통화 내용 중에 불필요하게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 봤어 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싱크대는 열어봤어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화장대 서랍 여셨죠? 에? 아, 뭔 소리야. 내가 싱크대 문은 열어봤어. 웃는 것도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불필요한 웃음이죠. 이상하게 흐흐흐 예. 이렇게 웃잖아요. 전 아이참. 아이참. 예, 그런... 왜냐면 제가 영상을 갖고 있다고요 이랬을 때 그러면 보자고 난 안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찔리는데 할 말은 없으니까 아이참. 아유 약간 이런 느낌. 그 전에 앵이라고 했어요. 앵. 이게 엥? 진짜? 하면서 엥? 하는데? 저희 화장대 서랍 여셨죠? 엥? 아,
뭔 소리야? 내가 시끄럽게 문은 열어봤어. 어, 뭔 소리랑 섞인 거 있잖아요. 앞불사 이게 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건물주의 만행이 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에? 누가 더 있어요? 어, 세입자랑 아까 통화하는 내용을 들려드렸잖아요. 네. 그 통화한 다음 날 네. 또 한 번 홈캠 알람이 울립니다. 에? 왜요? 왜? 또? 세입자가 놀랍니다. 병적이다.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설마. 또 들어갔다고?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어머,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진짜. 어? 왜? 왜? 옷을 가져 갖다 놔요? 옷이 있어요. 옷이 한 손에. 가져갔어요. 옷을 갖다 놓나? 자, 그리고 방에 옷을 두고 나와요.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이번엔 불도 안 켜고 들락날락합니다. 자, 요거 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요거를 김동현 씨가 좀 읽어 주시고. 제가 읽을까요? 네. 뭐 하는 짓이죠? 이 새벽에 또 들어가서 가져다 놓은 그 옷은 뭐죠? 옷 가져가고 아이스크림 가져가고 다시 가져다 놓은 모든 장면 다 지켰고요. 아구, 사실 이리저리 돌아보다 아이스크림을 제가 갖고 왔어요. 미안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아우 마음이 도대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충분히 맘 상하게 했으니 이달 방세를 받지 않는 걸로 내가 그럼 하면 안 되겠어요? 어우, 내가 미쳤었나 봐요. 예, 요런 또 예, 문자 대화가 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달 방세로 야, 이걸 무마시키려고. 근데 이 건물주가 그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옷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이게 예. 소소한 거를 훔쳤는데 왜 이렇게 소소한 걸 훔치는 거죠? 돈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건물주시면. 본인이 그냥 이 공간은 어차피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잠깐 누가 와서 거주하면서 지내는 것이지 모든 게 다 내 거와 같다라고 하는 왜곡된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이 네가 더 손해를 볼 건데? 라고 하는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고 우위에 서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심리를 좀 보여주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주를 신고를 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지금 네. 주거침입, 그다음에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이 세 가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실형은 감옥은 아니네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하는데 1년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안 하겠죠, 뭐 1년 조심하겠지. 뭐 할 것 같아. 하면 진짜 병이다 그거. 아니 1년은 조심하겠죠. 하게 되면 강박. 자기가 의지로 그걸 중단하지 못하는 네, 그런 충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야, 그러니까 저 범인은 우리 집에 산다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 무단 주거침입 같은 범죄를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수집을 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 SNS도 보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에 가 있다. 학교에 있다, 도서관에 있다, 친구랑 밥 먹는다, 주말마다 나는 어디 간다 이러면 중계를 그 그렇죠. 그 시간에 나는 집에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려주는 개인정보의 노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택배 이제 송장은 지금 제거해야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조심할 수법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뭐냐면 전혀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를 우리 집 앞에 물건을 갖다 놔요. 맞아요. 그리고 많아요.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키지 않은 택배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걸어요. 그쪽으로. 내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씩 물어봅니다. 거기 주소는 어떻게 돼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씩 하나씩 내 정보를 내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특히 택배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무섭다.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별 폭행하고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발달 장애인을 폭행한다는 불영의 한 치매 노인
지금부터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여학생이 길에서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네. 남성이 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이유는 여학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CCTV 영상 보시면 아마 많이 분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이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 10시 이제 길가에서 여학생이 통화를 하면서 가다가 예, 50대 남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오. 예. 그래서 위협도 하죠. 예, 그러더니 갑자기 예, 이제 상황이 종료됐는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쇠파이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 뭐야? 쇠파이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머 미쳐. 예. 그리고 여학생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합니다. 여학생이 가방을 메고 있었잖아요. 그 가방끈으로 막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아, 왜 아무도 없지 옆에? 지나가는 분들은 뭐 걱정은 되지만 예, 무심코 지나가는데 한 분이 마침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아, 당연하지. 예, 이분이 구조를 해줍니다. 어휴. 저 남성을 말리고 50대 남성을 말리고 완전 기절했네. 이분이 제지를 하면서 폭행은 멈췄고요. 아니 저건 살인미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합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약 이성을 잃은 느낌이 보여요. 50대 남성이. 예, 왜냐하면 뭐 목을 잡아서 졸라서 막 흔드는 이 행동들도 상대 막 생명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눈이 돌았다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 지금 약간 뭔가에 화난지 모르겠지만 뭐 아까 말씀 웃음소리가 뭐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했는데 웃은 게 진짜 맞는 건지 사실 저희는 여기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네. 근데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통화를 하던 중에 상대방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은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옆에서 50대 남성이 듣고 여학생한테 깜짝 놀랬다 네가 웃어가지고 뭐야 길에서 웃지도 못하나요? 그래서 먼저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여학생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에 격분하는 거죠. 아.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여학생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 남성분은 그냥 강약 약강 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는 진짜 마동석 오빠나 오빠가 있었는데도 화가 나야지 그게 분노 장애라는 거죠. 그쵸, 저 앞에서는 분노절 잘해. 분노절 잘해라고 또 영상이 있죠. 막 술 아무리 많지라고 해도 하다가 절 보면 하고 난리가 나.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만 친구 같은데도 꼭 골라요, 자기가. 맞아, 너무 이거 보면 좀 비열한 것 같아. 네. 전 너무 끔찍한 게 애들 다 새가방 메고 다니고 저희 아침에 애 끈이 너무 길어서 조절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저런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가방으로 이렇게 목을 졸라요. 피해자는 아마도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을 계속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러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 공격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명을 못 지르게요. 네. 왜냐하면 다른 범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누군가 구조 요청이 오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면서 끝까지 가방끈으로 목까지 졸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소리를 못 지르게 또 목을 졸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사실 네 개의 어떤 치명적인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 데들리 칵테일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성격의 이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실직을 한다든지 남에게 무시당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로 작용한 것이 촉발 요인이거든요. 걸어가던 사람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큰 술을 웃었는데 이게 이 사람에게 촉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거나 화해에 휩싸였거나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격분이 표출이 됐었어요. 근데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의식이 작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작용해서 이런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가해자는 체포가 되어가지고 징역 6년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상해 혐의로만 선고를 했어요. 네. 특수상해 혐의로만. 6년? 그래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해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행히 피해 여학생은 뭐 생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예, 아마 이때일 때문에 오랜 트라우마를 갖고 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학생의 그런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정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거고 그렇게 판결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부디 우리 여학생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실 영상도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인데요. 장애가 있는 노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아나무인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로 잡힌 건데 지금 약간 예, 장애가 있는 노인이 탑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서 갑자기 예,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걷어차요. 아니 왜? 왜 엘리베이터 섰나요? 그러니까 멈춰서 예, 승강기가 멈춰섰죠. 이게 그 충격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당황하죠. 일부러? 뭐 이 사람 혼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버튼을 눌러봐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 났죠. 액정이 나갔습니다. 제발! 이제 여기서 제발! 이제 여기서 뭔가 이 불만과 화풀이를 전단지로 어르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계속 비상벨을 누릅니다. 아무도 응답이 없나 봐요 지금. 너무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네, 많이 불안. 뭐 딱 둘만 있었으니까. 너무 불안해 보이시는데 어떡해요? 어떡해. 근데 뭔가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저 노인한테 푸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분인데. 신고한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죠. 신고를 합니다. 119에 전화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을 보고 다시 폭행을 합니다. 전화기 또 잘 안 터질 텐데 저기. 네. 단 둘이 있는데 계속. 예. 네. 이제는 뭐 전단지로 아니고 손으로. 너무 야비하다 진짜. 세게 네. 된다. 점점 세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 버튼을 누르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프다. 예, 네, 지금 예 표현을 하죠. 네. 내가 아프다. 근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지금 이제 뭐 갇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때 마침 네.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마침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그래도 어떻게 전화가 됐나 보다. 네. 성공한 시각이 4시 34분이고 구조된 시간이 5시 2분입니다. 무려 30분 동안 예, 이 장애가 있는 노인이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구조대를 보자마자 다리가 좀 풀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 옆에 사람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이 안에 있었던 상황을 모르는 이제 구조대는 예, 뭐 이제 두 사람 다 구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고는 종료가 됐습니다. 와. 이유가 뭐냐고. 애초에 원인 제공을 그 건장한 남성이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발로 걷어차면서 고장이 나요. 네. 예, 그리고 함께 타고 있던 장애를 가진 남성을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 수배 전단지는 왜 갖고 있던 거죠? 저거 떼면 함부로 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있었나? 왜 그걸 떼지? 굉장히 예리한 걸 보셨네요. 대박.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귀퉁이가 좀 찢어져 있는 거 네, 보니까 찢었네요. 붙어 있는 걸 뜯어낸 것 같아. 저걸 함부로 저렇게 뗄 수 있나요? 떼면 안 되죠. 저 남성에 대한 신고가 무려 이미 이전에 34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형사님 식구가 34번이나 되면 예. 왜 안 잡아가고 저렇게 활보하고 다닙니까? 일단 애초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경미 범죄로 그러니까 단순 폭행이라든지 뭐 그 뭐랄까 난자 같다고 그래야 되나? 난자 같다고 그래야 되나? 언어적 폭력 뭐 소란 이런 걸로 그렇게 아마. 경미하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또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사받고 풀어주는 불구속 상태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34번이라는 이력이 확인되니까 이건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체포영장을 받고 아마 구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34번까지 가냐고.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손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어떤 가해자가 한 사람으로 유출이 되면 금방 바로 확인이 되지. 근데 각각의 여러 사람이 나눠져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그게 이게 안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사 같은 경우는 이걸 영장을 한 번이라도 칠 거 아니야. 단 한 번의 그 이 신고라도 단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영장을 치나. 이거는 지금 34번이 잘못된 거지. 결과를 법이. 놓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실질적인 한 번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법에 흔히 이제 단순 폭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34건이 다 뭔가 폭행이나 뭐 다양하게 했지만 경미해서 피해자가 그냥 봐주 이게 괜찮아요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역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어차피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이사 안 가고 내가 계속 사법 처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오 했을 때 보복이 또 두려워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영장을 쳐야 된다니까. 쳤잖아. 네, 쳤어요. 아, 그렇죠. 쳤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쳐가지고 네.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 이대훈 형사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저희가 체포 당시의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보시죠. 감사합니다. 자,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시고. 안 선임해. 그러세요. 안 선임해. 그러세요. 아니 지금 너무 당당해요. 네. 아니 많이 갔다 왔네. 어머 리스트가 나오네요. 아파트 우편함도 6개나 때려 부시고 승강기도 발로 걷어찬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전 피해자 찾아가서 또 폭행도 하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그리고 협박 한 10건의 범행을 인정받아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더 열받아 지금. 그러니까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열받네. 그리고 야 이게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 솔직히 네. 말해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교도소 들어가서 편하게 밥 먹고 쉬려는 느낌인가? 너무 당당하니까. 진짜 이런 경우에 그 분노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나 피해자들의 네. 고통 심리적인 고통에 비하면 너무 약하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나오면 네. 또 저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사회적 약자 폭행으로 이슈가 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한 그 환자를 보호사가 폭행을 하는 장면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죠. 예. 그 사건 현장이 담긴 CCTV를 저희 히든아이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병실 내부의 히든 영상입니다. 예, 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남자가 건장한데? 네, 보호사가 이제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여성분인데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뭘 들고 있어? 네. 반자루 같은 거. 남자가 너무 건장하다. 벌써 이미 남자는 화가 나 있어요. 예.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예. 이제 폭행이 시작됩니다. 이 환자가 당황하죠. 예.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어우 손 다칠 뻔했어요. 손 다칠 뻔했어요. 예. 저 진짜 젊은 애가 진짜 아 저런 노인분들 뼈 부러져요. 어머 어떡해. 진짜 저럼 저희 미쳤나봐 진짜. 아니 저런 사람 진짜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았어요 지금 완전히. 우와.
이게 지금 온전한 분이 대응을 해도 쉽지 않은데 여자분은 환자시거든요 지금. 발로. 발로. 아 저 그냥 인간 쓰레기네 완전히. 네, 저분은 보호사입니다 지금. 무슨 보호사예요? 저게 무슨 보호사예요? 어떻게 저 체육관에서 한번. 진짜 저러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진짜? 와, 저 사람 아무도 누가 없어요? 와. 아니 저기에 저런 영상 CCTV가 있다는 것을 근무사에서 알 텐데 그냥 CCTV 누가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구나. 왜 저래? 돌았어요 눈이 완전. 아니 도대체 몇 분을 저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빗자루 갖고 온 것도 난 진짜 역대급이다 이건 진짜. 아 저러면 진짜 죽어요 잘못하면. 이게 새벽 5시에 이루어진 폭행입니다. 3분 네. 동안.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지금 안 들어가시려고 하는. 두렵지. 그 안에 들어가기가 두렵죠. 예. 와 이제 너무 안 되니까 들어가네. 지금 이 사건은 이 환자분이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보호사의 폭행입니다. 하루 만에요? 네. 아, 진짜. 사실 너무 화가 나고 일단 뭔가 요양원에 내 손으로 직접 부모님을 이렇게 입원시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이. 예. 네. 믿고 맡겨. 근데 뭐 스트레스가 많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분이랑 계속 어떤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도 그나마 0.01%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만한데 처음 온 날이잖아요. 하루 만에, 이번 하루 만에. 와,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저런 폭행을 당했다라는 생각하면 이거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저는 예, 그냥은 못 넘어가요. 저도요. 저는 이거는 뭐 죄송하지만 그냥은 못 넘어가요. 네.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따님은 직장 일과 또 육아로 고심 끝에 이제 어머니가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린 건데요. 다음 날에 딸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서 어머니가 보호사의 다리를 물었다. 언제 어디에? 네. 그리고 그 다리를 물고 그걸 떼내는 과정에서 어머니 얼굴에도 약간의 멍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병원 측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따님이 그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갑자기 병원의 원무과장이 말을 좀 달리합니다. CCTV를 보니까 보호사가 어머니를 폭행한 것 같다. 그래서 보호사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사직서로 끝날 일이 그러니까 아니지. 사직서 했으니까 뭐 넘어가달라는 거 뭐예요? 참 이게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일단 보호사는 이제 특수폭행 혜미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왜 불구속이에요? 이제 구속 불구속은요. 사실 이제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하느냐 불구속 상태 재판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아마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병원 측이 보호사에게 인권 교육을 이미 제공을 했고 CCTV 설치해서 보호사를 감시했다 이런 이유로 병원에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개인의 일탈로만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호사의 진술을 들어보면 병원 일이 힘들어서 때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걸 왜 하프리를 거기 해요?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직업의 특성상 여러 차례 그런 장애가 있거나 환자분들을 접하다 보면 잘 대해드리면 나를 어렵게 하더라. 그러니까 초장애.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면 일이 쉬워지더라. 아유. 그것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업무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 이건 입증을 하고 규명을 해내서 반드시 뿌리를 뽑고 책임자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기존의 다른 범죄 사건에서 유사한 사건에서 만나보면 면담 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무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무력감을 느끼면 내가 이걸 무력감을 극복하려면 자기가 뭔가 사회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풀이를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이상심리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다시 그 병실 안으로 들어와서 문이 딱 닫히면서 껌껌해졌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히든아이의 중요성은 또 다른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화를 부르는 방화 사건입니다. 어? 이대 형사님 그저 방화범죄 수사가 어렵다면서요? 예, 방화범죄 수사가 정말 어려운 게요. 직접 증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직접 증거는 불 지른 나이터겠죠. 근데 그런 걸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증거를 확보해 주는 게 바로 이런 CCTV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CCTV의 모습이 찍힌다든지 방화 현장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촬영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모습이 찍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검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CCTV 진짜 큰일 하네요. 와. 자, 일단은 2022년 10월에 있었던 방화 현장부터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공원 안에 갈대숲입니다. 갈대숲입니다. 첫 화재를 포함해서 6번이나 불이 났고요. 불길이 바람을 타고 아주 빠르게 번져나가죠. 갈대밭이면 더 빠르게 타죠. 큰불로 지금 번진 거예요. 6번. 연쇄 방화범이었어요. 6번이면 잡히지 않았을까요? 왜 불 지르는 거지? 불을 낸 범인은 아주 황당한 이유로 방화를 저지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황당한 이유? 너 황당한 이유라고 하니까 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저렇게 이렇게 연기가 막 나잖아요. 연기 나는 게 보기 좋아서. 논 같은데 일부러 겨울에 태우잖아요. 네. 그런 쪽 아닐까요? 네. 황당한 이유가 뭘까? 보통 뭐 불 낼 때 내가 화가 많이 나서 진짜 불을 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던데 네. 뭐 어떤 이유인가요? 황당한 이유? 예, 범인이 갈대숲에 불을 지른 이유는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에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황당하네요. 만약에 뭐 사람 많은데 저 사람들이 가지런하게 안 서 있으면 어떻게 너무 무섭잖아요. 저런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프로파일러 두 분께서 형사님께서 보셨을 때 저를 믿어야 되는 건가? 저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네. 그냥 그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이지 네. 범행의 동기는 아니에요. 안 믿죠. 네, 당연히 안 믿죠. 약간의 촉발 요인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 유발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뭔가 불분명하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불안에서 기인한 심리가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시험이 만약에 내일이다,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대부분 책상 정리 정리를 하시잖아요. 네. 시험 범위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정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이 불안정하고 늘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정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기 삶이 가지런하지 못했던 거군요. 첫 화재 발생 이후에
12일이 지났어요. 예, 그리고 공원에서 한 사람이 포착됩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잠복 수사를 하다가 예, 저 사람을 예,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불을 내고 있죠. 오, 불 붙였다. 여보세요. 이제 경찰들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불을 끄죠. 어머. 네. 아유, 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범인인데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어머,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분을 추적을 해봅니다. 범행 시간대의 CCTV를 분석합니다. 저분이에요. 마트에서 식용유를 삽니다. 아, 식용유가 불이 붙어요? 저건 불 안 붙는데? 붙죠. 일주일 동안 경찰이 30명이 투입이 돼서 잠복 근무를 한 끝에 저분을 검거를 합니다. 아니, 식용유가 불이 붙는다고요? 불만 날려고 불 붙이기도 하거든요. 식용유 해놓고. 강한 인화작용은 이제 신나나 휘발유 같은 이제 인화물질이지만 식용유에도 발화물 그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 방화범들이 갖고 있는 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갈대밭 방화 같은 경우에도 그 방화범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오토바이 또 뭐 쓰레기더미 이렇게 자기가 정말 꽂힌 거 하나에 계속 불을 내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쇄 방화의 특징이고요. 연쇄 방화범들 중에는 방화 욕구를 본인이 참을 수 없어서 방화를 저지른다라고 이제 그 진단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32차례나 차량에만 연쇄 방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용의자는 늘 자기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방화하기 전에 음주를 했고요. 그리고 방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그런 성적 행위를 현장에서 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는 방화광, 파이아로매니아, 파이아로매니아이라는 그런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이분은? 네, 이 여성 결국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또 집행유예 3년. 야, 집행유예 왜 자꾸 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고 규모가 크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마지막 7번째 방화 때 진짜 범인을 못 잡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제 방화범의 특징이 자기가 꽂힌 한 가지에만 불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예, 정말 한 가지에 꽂혀서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사건 현장이 있습니다. 히든아이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여성을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예, 이제 주택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예, 차를 한번 쓱쓱 한번 보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차 타러 왔는데 내 차가 어디 주차되는지 없나?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네. 왜 숙여? 어디가? 이쪽으로 붙어요. 그리고 두리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뒤적뒤적 가방에서 뭘 꺼냅니다. 밑에다 뭐 자세를 낮춰가지고. 밑에다 뭐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보이죠? 자, 근데 여기 저 앞에. 안에 넣는다. 예, 차량 속으로 뭘 넣어요. 앞에. 그죠? 그리고 반대쪽 차 쪽으로 도망갑니다. 뭐야? 어머. 잠시 후에. 터지지 않을까? 불이잖아요. 자, 연기나죠. 연기나죠. 어머. 그리고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 점점 더 불길이 세지고 예, 차에서 이제 불이 났죠. 예, 차에서 이제 불이 났죠. 저렇게까지 불이 나요? 야, 저렇게 나는구나. 쎈데? 앞에 불 지르는 거는 해본 사람이야. 자, 불길이 이제 차량 본넷까지 번지고 예, 점점 더 불길이 차를 덮습니다. 주민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나와서 어머, 너무 용감하시다. 소화기로 예, 급히 이제 불을 진화를 하긴 하는데 잘 안 꺼져요. 안 꺼져. 예. 더 꺼졌다. 꺼졌다 다시 나오고 꺼졌다 다시 생기고 이러면 이제 차량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거든요. 옆에 주택가잖아요. 아이고, 앞에 차. 어머. 네. 연락을 받으셨나 보다. 우리도 많이 탔을 건데. 어떡해, 폭발했어. 네. 어머, 안 잡히네. 이게 기름이라 안 되나 봐요.
페인트가 다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나물질이고. 그리고 이제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일단은 이제 차량의 불이 다 진화가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입니다. 방화 현장 인근에 여성이 한 분 또 옵니다. 자, 차량 앞을 이제 막 뛰어가죠. 행동이 유사하네. 아니 꼭 저렇게 차가 많은 데를 가서.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차에 예, 뭐 반짝반짝 합니다. 또 저래. 예, 또 불을 내는 거예요. 한 차량에만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차부터 순서대로. 왜 저래? 와, 미쳤나 보다 진짜. 야, 그냥 뭐 제대로 맘 먹고. 제일 처음에 불을 붙였던 차부터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지금 차가 붙어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불이 날 수 있는데. 다 폭발하네요, 차가. 몰랐어요. 모두 9대의 차량을 연쇄 방화합니다. 와, 미쳤다, 폭발하네. 진짜. 차량들이 이제 촘촘히 이제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폭발 사고가 있었던. 아니 근데 차 저기 본넷에 뭘 하는 거예요? 뭘 넣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불쏘시개처럼 기름 묻은 뭘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인화성이 있는 물질인 것 같고요. 아, 어떻게 불을 저렇게 지르지? 진짜. 이유가 있죠. 도대체 왜 저럴까? 네. 저렇게 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없잖아요. 아마도 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내면의 합리화, 이 자신의 행동을 그리고 중화시키는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이거 별 큰 일 아니야라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그저 잠깐 불장난? 불장난 정도 하는 거야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해의 부정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2단계는 뭐냐면 피해의 부정심리예요. 모든 차들은 보험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차주들은 아마 보험금으로 다 보상받을 거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라는.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상위 가치의 호소라 그래서 방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경고를 할 거야라든지 차들이 자꾸 영화. 교통사고 내고 하니까 이 차량 자체를 그런 교통사고에 어떤 응징을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합리화에 상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까 그 갈 데가 삐뚤빼뚤하다 했잖아요. 차 주차를 좀 삐뚤빼뚤하게. 아, 잘해놨어요 주차를. 근데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쪽을 봐야 되는데. 아까 갈대숲과 이 차량을 연결시키는 겁니까? 혹시나 방화범들이 저 차만 노리니까 뭐 하나에 꽂히잖아요. 삐뚤삐뚤. 예, 차를 주차를 잘못된 거지 뭐. 저 차가 뒤를 보고 저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고 주차해서. 같은 방향으로 주차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제가 항상 뭐 뉴스도 좀 많이 보면서 느낀 게 CCTV 같은 거 보면 화질도 안 좋고. 근데 CCTV를 보고 다 잡아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화질이 안 좋았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어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든지 그런 게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CCTV에 찍혔잖아요. 네. CCTV를 추적하다 보면 그 범인의 집까지 특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듯이 이것도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도 찍혔고 그 당시에 입었던 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이 종이 뭉치를 가지고 불 질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던 모습이 찍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라질 때는 종이 뭉치가 손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차량에서 불꽃이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저런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고 이 수법도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처벌 세게 받았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제발 또 뭐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로 그 두 번째라면서요. 처벌을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이 30대 여성에게 1심 판결 결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피의자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했어요.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요. 1심 결과 그대로 3년 6개월 유지했습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요 대학 병원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환자도 있는데 그것도 응급실입니다. 아, 난 CCTV보다 혈압 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앙심을 품은 한 남성이 저지른 방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와요. 제지하는데 그냥 들어. 저 사람 지금 뭐 막 흘리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피발려 아니야? 네. 자 저기서 뭐 예 뭐 흘리고 있는 거 보이죠? 어떡해!
불이 붙어요. 오, 미쳤나 봐. 자기한테도. 어, 저 사람 몸에도 불이 붙었는데? 저기 응급실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휘발유를 부었기 때문에 복도까지 예, 다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응급 환자들 나갈 수도 없는데 저 불 때문에 저 숨도 못 쉴 텐데. 병원에 이나물질 무척 많은데. 네. 어, 빨리 빨리. 자, 그때 이제 소화기로 예 진압을 하긴 하는데. 아, 안에 연기가. 예. 자, 그리고 그 시각 응급실 내부에서는 침착하게 예 우리 저 간호사분들이 예, 이제 대피를 시킵니다. 의사분들과 함께. 일단은 화재를 1분 만에 바로 진압을 해요. 예, 요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병원은 환자들도 많고 응급실이면 진짜 1분 1초가 그렇게 응급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저는 네. 아이가 아프니까 맞아, 자주 맞아, 가거든요. 맞아. 지금 너무 무섭네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방화하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은 부부싸움 중에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로 온 상황이었습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제초제를 마신다는 건 제초제 마시면 거의 죽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내가 제초제를 마시고 예.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앞뒤가 다른 게 부부싸움 지들이 해놓고. 맞아. 네. 지가 와이프랑 싸워놓고 왜 네. 화를. 싸울 땐 언제고 지금. 심지어 휘발유까지 사가지고 그걸 주주주주 흘리면서. 네. 이 남성이 의료진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치료가 좀 지체된다 너무.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서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 겁니다. 근데 이제 제초제를 마셨기 때문에 이거 뭐 세척하고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잡아야 될 수 몸을 있죠. 좀 고정을 해야 되니까 네. 의료진이 그걸 생각해서 한 걸 텐데. 그렇죠. 괜히 혼자서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아니 근데 와. 저 정도면은 저 같으면 저는 먼저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의료진 분들이 환자도 이렇게 대피를 시키시고 불까지 끄시고 와 진짜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료진 분들이 더 대단한 게 예, 뭐냐면 그 아까 저 그 불 지른 남자 있잖아요. 자기 몸에도 불 붙었잖아요. 자기 몸에도 불 붙었잖아요. 어깨부터 다리까지 2~3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 이 병원에서 또 치료 받았어요. 예, 이 병원에서 또 치료 받았어요. 네. 저 의사분들은 일단 와 사람을 살리고는 봐야 되니까 살리고 봐야 되는 게 그 하주한테 대단하네. 와, 진짜 너무 화가 너무 뻔뻔하고 진짜. 이거 완전히 개입범이야 이거. 맞아요. 네. 저 불길이로 그 병원 바닥하고 벽으로 순식간에 번졌고요. 보셨다시피 네. 길을 따라서 이렇게 네. 응급실 근무자 29분 그리고 치료를 받고 계시던 환자분들도 18분이 한꺼번에 이제 밖으로 대피를 하셨어야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11시간 동안 응급실 내 진료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판부가요, 사람이 있는 곳, 그 실내에서 저지른 방화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 법조가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처벌이 더 무겁거든요. 공공의 안전 그리고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이건 살인미수인데 방화살인미수인데 응급실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응급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응급실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서 응급의료법도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폭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을 받아도 우리가 느끼는 형량은 너무 낮다는 판단이 들죠. 아, 저 정도면 살인미수인데. 자, 지금까지 저희가 히든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건 영상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당방위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 건지. 자신의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성폭행을 피하려고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려 중상의 가해자로 몰려 반려견의 배설물까지 먹이려다 여성에게 손가락을 물리자 이걸 쌍방폭행이라고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려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할까봐 방어했다는 주장은 묻지마 공격에 방어를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법원은 함께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날 찌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가해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저는 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안 생기게.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당 방위,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 방위 기준이 좀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정당 방위고 어디까지는 과잉 방어인지. 남자들끼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때려봐.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 때리면 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도 정당 방위가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먼저 맞았으니까. 네. 저도 이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답답해서 한번 변호사 어떤 분께 잠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저를 때렸는데 이가 빠졌어요. 제가 빠졌어요. 제가 똑같이 정당 방위로 때렸는데 그 사람 이가 두 개가 더 많이 빠졌어. 그러면 그게 안 된대요. 아 그럼 하나만 빠 서로 하나만 빠 하나씩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 변호사님께서 재판할 때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얘기를 해볼 수 있다. 하나하나니까 정당방위 해달라고 얘기해볼 수 있는데 네 개 빠지면 무조건 그건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해요? 네 개 빠지면 과잉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딱 하나만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말씀은 이 개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 깊이에 따라서 정당방위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야. 저도 그냥 다 막고 있어야 이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네. 들었어요. 표장님 이게 지금 먼저 때리는 게 뭐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저쪽에서 때린 만큼만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는 분명히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에 행사하는 정당 방위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너무 시원하다. 와 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우선 목적 자체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여야 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맞았으니까 네. 그 다음에 때린다. 이건 지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네? 지키기 위한 거죠. 맞은 이후에 보복 행위잖아요. 아니죠. 맞았는데. 맞았으니까. 아니, 맞았으니까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 건 막는 행동이면 괜찮죠. 막는 행동인데 그게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정당 방해예요. 그런데 자 때려봐. 내가 정당 방위로 너를 때릴게. 그럼 한 대 때렸어. 오케이 이제부터 내 정당 방위야. 이건 아니란 거예요. 아, 예, 예. 그렇게 설명을 아시겠죠? 하면 좀 다르죠. 예. 아, 근데 저를 때리셨는데 이가 두 개 빠지고 제가 반격을 했는데 한 개 빠졌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지쳤어요. 이 개수로 두 개 빠지고 하나 빠졌다 그래서 아니, 너는 피해자고 나는 가해자 뭐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요. 똑같이 이 빠졌다고 그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쌍방 폭행이 되는 거야. 근데 막 TV 드라마에서도 막 한 명에서 세 명을 막 때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이 맞았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3대 1로 싸웠을 때는 이제 일단 세 명이니까 거기는 부정이고 나는 혼자니까 더 약자잖아요. 근데 세 명이 다구리를 쳤을 때 앞마다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 쓰지 마. 전문 용어로 써 용어 나왔습니다. 다구리. 자, 정당 방위냐 과잉 방어냐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가 있죠. 예, 일명 그 빨래 건조대 사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15분쯤에 집에 돌아온 20대 남성이 집에 꺼져 있어야 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낯선 50대 남성이 서랍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이 50대 도둑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고 빨래 건조대를 들고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해요. 근데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5개월 이상 혼수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정당 방위냐 과잉 방어냐라는 논란이 되는데요. 정당 방위죠. 이거는 정당 방위 아닌 것 같은데. 이 남성은 정당 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딱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봤었을 때 그 도둑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 흉기가 있건 없건 뭐 어떻게 제가 어째 무력으로 제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의식이 없어. 그런데도 때리면 과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지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더 방어를 하면 그건 과잉이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정당 방어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이 사건은 법정에서 과잉 방어, 그다음에 폭행 치사. 예, 혐의를 젊은 청년에게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항불능 상태에 이미 빠져있는 도둑에 대해서 빨래 건조대를 들어서 내리친 것은 이미 방어의 개념을 넘어섰다라고 본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형법에도 정당방위 규정이 뭐가 있냐면 비록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야간 그리고 흉기를 들었다든지 방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는 과잉 방어가 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은 새벽 3시 35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장소이고 50대라 말씀 주셨지만 현장에서 그 사람 나이를 알 수 없잖아요. 괴한이에요. 괴한이 있는 상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다시 반격할지 모르고 무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이런 상황에서.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행한 방어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걸 처벌을 했어야 되겠느냐. 저는 정당방위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왜 또 징역형을 그러니까. 선고를 하냐고. 법원에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청구했는데. 자,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폭행해서 사망케 한 사건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판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힘을 좀 실어주는 편 아닙니까? 네, 우리보다 많이 폭넓게 정당방위 인정을 하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총기 소지가 허용된 나라이다 보니 상대방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예상을 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주거 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쏴도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는지 이걸 아마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저 멕시칸 식당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서 권총으로 위협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손님들이 다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뭘 뜯어내려고 합니다. 던진다 막. 예, 던진다. 그래서 막 예, 휴대폰도 주고 귀중품도 주고. 그때 여기 저 머리 하얀 예, 남자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이 사람이 예, 뒤에서 총으로. 예, 쐈어. 무려 아홉 발을 쏩니다. 자, 이건 정당방위지 않나? 이게 이제 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장난감 총을 들고 위협을 했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진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과잉 아니냐? 그건 범인만 아는 상황이지. 맞아요. 손님들도 몰라니까 저렇게 엎드리고 했는 건데 지갑도 다 주고. 저쪽 예를 들면 총기 소지가 합법이지 않은 나라에서 총을 꺼내면 뭐 장난감인가? 진짜 할 수 있지만 저기는 주머니에 손만 넣어도 바로 이렇게 하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진짜 총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처벌을 하든지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빠는 그럼 이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세요? 저쪽 나라는 정당방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아홉 발도 과잉이에요. 결과는? 네. 정당방위 인정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당방위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지금 뒤돌아서 마치 도망가는데 사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 그 의자 밑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들의 금품만 강취를 했지 나머지 저쪽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아직 뺏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저게 도망가는 장면이 아니고 범인이 다른 피해자한테 가는 걸로 네.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건 100% 정당방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였으면 저분이 실형 살았겠죠. 쏘신 분이.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요. 예. 이번에 보여드릴 CCTV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최근에 정당방위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자와 행인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인데요.
영상을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어느 쪽이 피해자고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30km 속도로 가야 되는 자리고 차들이 다니는 길인데 빵빵합니다. 째려봤다 내린다. 예. 바로 자. 오. 그리고 이제 목을 예 치죠. 무행자를 밀칩니다. 여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야, 좀 약해 보이니까 바로 내린 것 같은데. 저런 거 되게 그래. 많이 겪잖아요. 네. 서로 붙잡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 예, 그리고 이제 막 힘싸움이, 예, 운전자가 계단까지 보행자를 밀쳐요. 이제 뒤에 운전자가 이제 말리기는 하는데. 아이고, 말리다. 말리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가운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운전자. 아, 이게 애매하다. 운전자. 운전자죠. 피해자. 운전자죠. 누가 가해자예요? 운전자. 가해자죠. 운전자가 가해자. 예. 네. 그리고 일단 저분이 만약에 옆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를 못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늦었을 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빵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그 지나가야지 어떡해.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예. 그냥 일단 이 친구가 길 가운데 걸어다니면 안 되죠. 맞지. 예. 근데 뭐 골목이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약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 들렸을 수도 있고. 예, 차가 잘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소리가 기분 나쁘고 째려봤고 그 운전자가 배려가 있으면 빵도 살짝 빵 이렇게 빵 이렇게 하거든요. 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빵 이게 있어요. 기분 나쁜 빵이 있어요. 빵 소리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바로 앞이에요. 그럼 바로 돼 있으면 빵 이러면 놀래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앞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빵 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그 뭐 저는 운전자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봐요. 저 차를 보세요. 차 속. 네. 차가 앞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운전자 쪽이. 아, 그래요? 운전자 쪽이 열려 있어요. 네. 예. 빵했을 때 보행자가 저때 왜 빵하고 뭐라고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도발하는 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이제 가지. 야, 너 뭐라 그랬어? 예.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나? 그건 뭐 윤리적, 도의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혹은 네. 욕설을 했다면 뭐 모욕죄나 다른 혐의로 문제 삼아야지 그것 때문에 폭행이 합리화, 정당화되진 않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지금 저 보행자가 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운전자가 모욕죄로 소송을 걸어도 소송이 안 돼요. 누군가 들을 때 욕을 해야지 모욕죄가 성립이 돼요.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맞습니까? 정확히 맞는데 어디서 욕 좀 해보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아니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욕죄가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사람? 네. 그러니까 욕을 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야지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연성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그러면 처벌이 되는데 단둘이 있는데 그럼 단둘이 있을 때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이론상은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야 이거 악용하겠네. 권프로님, 네.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운전자가
운전자가 피해자. 응? 운전자가 피해자. 응? 왜? 행인이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뭘 했다고? 자, 정황이 이렇습니다. 보행자가 운전자를 고소를 했는데 운전자는 상해죄 100만 원 약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운전자가 난 욕을 먹어서 사과를 받으려고 차에서 내린 것뿐인데 행인이 더 심한 욕을 하면서 무거운 음식 봉투로 날 치려고 위협했고 결국 내가 더 크게 다쳤다. 행인을 폭행죄로 고소합니다. 와. 저기에서 과연 운전자 주장대로 사과를 받으려는데 보행자가 먼저 했느냐? 잡잖아요, 목살을. 그 쳤는데.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인가요, 저 사이가? 사과받는 게 아니고 바로 손부터 왔네. 왜 내려요, 쳐다봤다고. 그리고 보행자가 무거운 것이 든 걸로 위협하는 행동이 있었나요? 떨어졌어. 이거 어디 있었어. 재판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판결은 이랬습니다. 행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다 말고 차에서 내려서 행인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운전자가 먼저 위협력을 행사했다. 네. 근데 행인도 50만 원의 약식 선고를 같이 받았습니다. 어? 둘 다 행인도? 거지, 둘 다. 어? 왜요? 행인도? 왜? 왜요? 결국은 쌍방 폭행. 쌍방인데 이제 쌍방인데 이제 결국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또 이랬습니다. 행인이 운전자를 향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가지 않았고 네.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방어 행위다. 네. 결국 뭐냐면 그 앞에 판결을 뒤집고 결국은 무죄가 정당방위를 인정이 됐다는 거죠. 에이, 기분 나빠 이러고 그냥 서로 지나가면 될 일인데. 생각해보면 이 판결을 봤을 때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서로 막 그 통화하고 재판하고 이 일이 더 귀찮아. 아마 둘 다 후회할 거예요. 맞아요. 넘기는 게 나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쌍방과 정당방위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나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편의점에서 술 취한 남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점주가 노란 옷 입으신 분이에요. 자, 지금 두 남성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네. 오, 막 뭐 들어요. 네. 어머. 아, 근데 술 많이 취하셨네. 어머, 칼이에요. 근데 갑자기 흉기, 가위를 가위? 들고 와서. 와, 근데 갑자기 흉기, 가위를 들고 와서. 아이고야. 어머, 어떡해. 찔렀다. 어머.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찔렸어? 저건 자세가 작정하고 찔렀는데. 예, 네, 그래서 여기서 해야죠. 이제 발로 쳐야죠. 네. 해야죠. 오. 자, 그리고 이제 제압한 이후에 흉기를 빼앗습니다. 찔렸을 텐데. 어떡해. 자, 상황은 이렇게 종료돼요. 입구에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자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맞을 명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두 번, 세 번 찔렸는데도 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가와가지고 발로 찬 건데.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은 나 꼬맹값 50이랑 진단서비용 30만 원이라도 내놔라. 아이고 아이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피해자일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쌍방 폭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이건 정도 잘못입니까? 칼에 찔렸어요 지금 가위에. 네. 가위에 찔렸어요. 어. 네. 찔리기 전에 뭔가를 넘기고 찼다. 그러면은 조금 뭐 과잉인가 할 수 있는데 찔렸잖아. 맞아요. 이거는 뭐. 공격을 네. 받았는데 흉기. 네. 야 근데 지금 저 문자로는 피의자로 이제 문자가 온 거거든요. 정당하겠다. 저게 처음에 영상이 없었던 거 아닌가? 제출하지 않고 그냥 서로 예, 진술만 해서 저렇게 쌍방으로 입건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혹시 제출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점주를 찌른 남성 가위가 이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라고 봐서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또 집행유예가 또 있어요. 네. 편의점 점주 같은 경우는 네. 폭행죄가 적용될 뻔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결국 이제 CCTV나 또는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언제든지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다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아니 근데 집행유예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혹시 뭐 교도소 자리가 부족해서 그리고 아니 진짜로 그 뭐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표면적으로는. 정과는 남죠. 정과는 남지만 아무것도 없는 남는 거지. 왜 자꾸 집행유예 있는 건지 제가 아직 모르다 보니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동현 씨 말씀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교도소 과밀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도소에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내보낸다는 건 말도 안 돼. 아 근데 현실인데 어떻게? 아, 진짜요? 현실인데 더 이상 교도소를 지어야지 그럼. 맞아, 지어야죠. 교도소에 보낼 범죄자들은 많은데 교도소는 이미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과밀 상태이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럼 결국은 그것이 교도소 내에서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행형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나왔을 때 더 강력한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는 양형 기준에 감경 사유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마 보나마나 이것도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나. 오늘 저 CC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영상을 보셨는데 김동현 씨 어떠셨어요? 예전에 그 과잉방어로 봤던 게 정당방위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게 전 좀 기뻤고 좀 범죄자들을 좀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을 좀 더 생각해 주게끔 좀 더 강하게 좀 처벌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누구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걸 보고 좀 더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나도 내가 생각보다 법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알았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가지 꼭 다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남의 일이라 방관하지 말고 내가 괜히 개입했다가 귀찮은 일 당할까? 이런 우려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신고 같이 해주시고 같이 보호해주시고 그러한 어떤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예, 우리를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히든아이 더불어 여러분들의 오픈아이로도 수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또 부탁드리고요. 모든 범죄는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히든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히든아이가 찾은 범죄의 규칙. 범인은 네모로 돌아온다. 아 위험천만합니다 지금. 앞길을 막죠. 그러니까 피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전. 이유가 뭐냐고 묻지마. 왜냐고 묻지마. 다짜고짜 얘기도 없이. 아주 위험천만한데. 갱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기는 어려운 이런 합입니다. 히든아이가 최초로 단독 공개합니다.